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애플뮤직 고해상도 음원 관련 영상을 여러 편 업데이트했는데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죠. 이후 맥 안드로이드에서의 재생법 및 돌비 애트모스 재생 관련 강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애플뮤직의 9.99불 가격 동결이 불러온 스트리밍의 로열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2021년 세계 음악 시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IFPI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는 매년 글로벌 뮤직 리포트라는 이름의 음악산업 분석자료를 발표합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악산업은 예년에 비해 7.4% 성장했고 전체 시장 중 음반이 19.5%, 디지털 다운로드가 5.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각각 4.7%, 15.7%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음반과 다운로드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전체 시장은 7.4%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스트리밍이 그 원동력입니다. 스트리밍은 전체 시장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이 16.2%, 유료 구독이 46%를 차지합니다. 2020년에 가장 두드러진 성장은 바로 유료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예년에 비해 무려 18.5%가 성장했고 2022년 기준 유료 구독 계정 수는 4억 4,300만 개라고 합니다. 이제 음악 소비 시장의 중심이 유료 구독 스트리밍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음악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평균 가격은 월 9.99불이었죠. 국가와 서비스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9.99불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로부터 9.99불을 받아 돈을 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모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19.99불 수준은 되어야 흑자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죠. 현재 시장 1위인 스포티파이가 흑자로 돌아선 지 몇 분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스포티파이는 2021년 1분기에 매출 총액 그로스 프로핏이 25%나 증가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적자를 기록해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모기업이 있어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애플, 아마존 외에는 모두가 적자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스트리밍 기업의 가장 큰 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열티입니다.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죠. 소비자가 들은 재생 횟수에 따라 아티스트에게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24시간 내내 그리고 한 달 내내 음악을 듣는다면 당연히 적자입니다. 애플 뮤직이 음원 1회 재생 시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0.00783입니다. 3분짜리 한 곡을 한 달 내내 듣는다고 가정해보죠. 음원 길이를 3분이라고 가정할 때 1시간에는 20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4시간을 곱하고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총 지급하는 로열티는 $112.752가 됩니다. 따라서 애플 뮤직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가 1275회만 들어야 본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1275회 이상 듣는 분이 많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시간도 채 듣지 않고 아예 한 번도 듣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스트리밍 기업의 이익은 사실 이런 낙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구독해놓고 덜 듣는 사람을 노리는 거죠. 대표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생 1회당 지급하는 로열티를 정리해봤습니다. 로열티가 큰 순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타이달이 2위인 애플뮤직보다 무려 40%나 많고 스포티파이와 비교해서는 3배가 많습니다. 아마존 뮤직이 의외로 제일 짜게 주네요. 스포티파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열티를 받는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버터가 스포티파이에서 1일 스트리밍 신기록을 갈아엎었죠. BTS의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횟수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163억 회. 드레이크가 더 오래 사랑받아 역대 1위인데 그룹 기준으로는 BTS가 1위입니다. 2위가 콜드플레이로 161억 회예요.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7,100만 달러, 800억 원을 로열티로 스포티파이에서만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그렇지만 BTS 팬분들은 기왕이면 타이달로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 로열티 3배를 타이달이 지불하니까요. 타이달이 타사 대비 3배나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아티스트 우선 정책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 제이지가 인수한 후 비욘세, 리안나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아티스트를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19.99불, 2배 가격을 받고 있는 타이달 요금제 때문입니다. 뒤를 이어 많은 업체들이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참여했지만 아직 타이달만큼 많은 사용자를 모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플 뮤직이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요금 9.99불에 이 모드를 제공해버렸죠. 그리고 이에 맞춰 경쟁 업체인 아마존 뮤직도 9.99불로 가격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현재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데 가격을 내리지 못한 타이달과 코브즈도 머지않아 9.99불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주변에는 타이달을 탈퇴하고 애플 뮤직으로 옮겨가는 분들을 꽤 봤어요. 타이달과 코브즈가 발빠르게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애플과 아마존 같이 든든한 무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요금을 내리는 즉시 수익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바로 내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애플 뮤직이 오디오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타이달 코브즈의 고해상도 음원 사용자는 대부분 오디오에서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즉 애플 뮤직이 룬 등 오디오 지원을 시작해서 사용자가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요금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애플 뮤직의 결정으로 고해상도 음원으로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왔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 음원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린레코드 HD 트랙스를 통해 다운로드 판매가 시작되었죠. 국내에도 그루버스와 같은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앨범 기준으로 CD보다 2배, 3배 비싼 가격으로 고해상도 음원을 판매해왔고 이를 따라 타이다가 코브즈도 2배 비싼 요금제로 고해상도 음원을 서비스에 해왔는데 이번 애플 뮤직의 결정으로 고해상도 음원에 돈을 더 받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애플 뮤직이 스트리밍 다운로드 모두에서 고해상도 음원 가격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네요. 이에 굴복해 타이달이 요금을 내리게 되면 아티스트 로열티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플 뮤직 수준으로 낮추게 되겠죠. 애플 뮤직의 9.99불 가격이 소비자로서는 반갑지만 음악 애호가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가격만 내렸지 스트리밍 업체의 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가뜩이나 적은 아티스트의 로열티는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 Guilty Pleasure, 소비자는 착한 가격이 반갑지만 음악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찜찜한 양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후 음악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먼저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가 본격적인 1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음원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스포티파이라 이에 어떻게 맞설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경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압도적인 1위가 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상 스트리밍 1위를 수성하면서 가격을 점차 올리고 있는 넷플릭스처럼 결국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또한 가격을 올리게 될 겁니다. 현재의 9.99불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적정 가격은 15불에서 20불 사이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9.99불은 정상가가 아니라 창고 대방출 수준의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본력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도태되게 될 겁니다. 그나마 타이달이 상반기 잭도시의 스퀘어에 인수된 것이 다행으로 느껴지네요. NFT가 최근 각광이죠. 박진영 씨가 JYP의 지분 2.5%를 두나무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NFT와 음악 비즈니스를 서로 결합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저는 유의미한 행보라 봅니다. 이번 애플 뮤직의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타이달이 NFT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로열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7, 8월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제품 리뷰와 공동구매가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